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오늘 또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호박꽃 예쁘죠? 여기 지금 할머니가 농사 짓는 곳, 할머니 텃밭 담장에 아주 호박꽃들이 엄청 많이 피어 있고 또 맛있는 호박도 이렇게 달려 있네요. 아, 토요일날 3개 있었는데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핀 아이들이 이제 두 송이 남았어요. 얘네들은 적고 두 송이가 남아있습니다. 아유, 백합 요런 종류 아이들은 너무 빨리 지는 게 조금 너무 아쉽답니다. 와, 풀을 뽑았는데 쟤 벌써 풀이 저렇게 씨가 맺혀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글로리아 라스드 계속 올라가면서 꽃이 피어주고 이제 또 어제 하루 안 왔잖아요. 토요일날 오전에 왔다가 거의 이틀 만에 보는 거죠. 그랬더니 잘라줘야 할 아이들 참 하루만 지내도 이렇게 꽃밭에 할 일이 진짜 끝없이 이렇게 할 일이 있답니다. 겹 접시꽃 되게 예쁘네요. 진짜 요즘에 접시꽃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가을에 한번 그런 종류들 한번 씨앗을 사서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아우, 진짜 너무 예뻐요. 아이고 예쁘다. 저 없는 사이에 요 아이가 범부채가 많이 피었었나봐요. 이거 보세요. 진 아이들이 꽤 많죠? 저쪽에 좀 많이 피었는데 한번 고기를 한번 담아볼까요? 진짜 너무 예쁘죠? 범부채 너무 예뻐. 이 범부채도 애기 범부채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애기 범부채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일반 범부채랍니다. 어머나, 미스 페페 젖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후룩스 플룩스 이런 아이들은 꽃이 오래 가는 게 장점이에요. 얼동도 잘하고 예쁜 꽃이 이렇게 오래 피어주는 게 장점입니다. 이 미스 페페 이거 마지막 필 때까지 이렇게 있으려나 봐요. 진짜 예쁘죠? 이 영상 보시고 저도 보면서 이게 좀 꽃봄의 벌이랑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루비 페랭이랑 같이 이렇게 딸려왔거든요. 근데 얘가 번식이 잘 되는데 일단 그냥 꽃 필 때까지 그냥 여기 놔둘까요? 아니면 비 올 요번에 이제 이번 주에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면 그때 살짝 뽑아서, 왜냐면 얘가 번식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루비 페랭이 얘한테 또 자리를 또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 비 올 때 뽑아줘야 되겠어요. 꽃봄의 꿀이라고 알려주신 댓글 달아주신 고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랑으로 맨날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보세요. 채송아. 요 채송아도 제가 이름을 몰라서 얼굴 큰 얼큰이 채송아라 그랬더니 요거 주신 언니가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주엘 채송아라고. 이게 수입종인가 봐요. 외국에서 온 아이 같은데 주엘 채송아. 그리고 또 주엘 채송아라고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엘 채송아, 이제 얼큰이가 아닌 얼굴 큰 채송아, 주엘 채송아랍니다. 예쁘죠? 드디어 저한테 멜란포디움이 왔어요. 저 정말 이거 정말 키우고 싶었거든요. 꽃은 내 친구님이 그 작년부터 영상에 담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 아이 여름에 이게 더위에도 강하고 장마에도 무르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다 그래서 강하다 그래서 요 아이를 정말 키우고 싶었는데 산둘야생아 사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요 아이는 월동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품고 싶었는데 품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늘솜에서 제가 또 간엽 식물 좀 샀거든요. 두 가지 사는데 꽃은 내 친구님이 또 그 늘솜에서 구입하시는 분들 요 멜란포디움을 주신대요. 그
10cm 화분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주신다고 그래서 얼른 전화를 드렸죠. 저 멜란 포디움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거 한 15cm 분 되는 것 같아요. 15cm 분에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멜란 포디움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정말 우리 꽃님들은 다 같은 마음 공감하시죠? 정말 갖고 싶은데 요 아이를 살 수가 없었어요. 살려고 보니까 모종이 아니라 다 씨앗 판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갖고 싶었던 거 이렇게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보내주신 꽃은 내 친구 언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여기 큰 화분 있거든요. 큰 화분에 요거를 한 대 모아서 이렇게 심어야 되겠어요. 진짜 꽃은 내 친구님은 꽃도 진짜 잘 키우고 어쩜 그렇게 꽃을 못 키우는 게 없어요. 난이면 난 뭐든지 이렇게 꽃을 그 손에 쥐어지면 진짜 명품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금손을 가진 꽃은 내 친구님 영상에 한번 많이들 놀러 가보세요. 거기 진짜 꽃을 얼마나 잘 가꾸고 또 늘손 판매 영상도 올려주시는 꽃은 내 친구님입니다. 아 정말 예쁘죠? 저 정말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정말 예뻐. 그리고 얘는 녹색이 얘는 다른 식물보다 이 녹색이 조금 달라요. 연두빛이 나요. 연두빛에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 게 아우 진짜 이 색감이 여리여리한 것 같으면서도 요 아이가 여름에 강하다고 하니까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진짜 색깔 너무 예쁘죠? 노란 꽃에 잎도 이렇게 연녹색. 그래서 요거 이제 그늘에 이렇게 놔뒀다가 오늘 저녁에 내일부터 비 온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이라든지 내일 저녁에 한 대 모아서 심어줘야 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울게요. 아유, 요거 흙 솔채 다시 꽃대에 진 아이들 잘라줬거든요. 잘라줬더니 이제 새로 올라온 아이들이 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유, 흙 솔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아이고, 우리 나비수국도 이제 이번 주에 꽃을 볼 수 있을까요? 꽃대가 지금 많이 물었어요. 이 아이들을 지금 계속 순을 쳐주다 보니까 늦게서. 근데 이 아이도 온도만 맞으면 겨울에 저 보니까 이게 집에 들어가서 거의 12월 달까지 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늦게 피더라도 걱정 안 해요. 왜냐면 또 오래도록 꽃을 보여줄 거니까. 너무 매력 있는 나비수국 또 꽃을 기대해 봅니다. 아유, 배풍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꽃이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지지대에다 묶어줬거든요. 얘는 끝에서 이렇게 꽃이 다 달리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서 꽃이 이렇게 달려져요. 그리고 또 잘라줘도 새 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준답니다. 진짜 제가 강추하는 꽃 중에 이거 하나, 배풍둥. 근데 단점이 묘지 월동이 안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답니다. 예뻐라. 여기 범부채 여기 좀 많이 있죠. 아우 예뻐. 얘가 쓰러져가지고 제가 세워놨더니 꽃을 또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 범부채 꽃 너무 예쁘죠 얘도. 어머, 참나리 꽃도 마지막 이제 한 송이 피는 것 같아요. 요거 마지막 남아있는 참나리 꽃 이렇게 지지대 이렇게 묶어줬더니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얘는 진짜 키가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참나리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저희 옥수수도 이제 이렇게 달렸어요. 옥수수 나무마다 지금 하나씩 달렸거든요. 이제 얘가 자라서 요게 이제 말라버리면 그때 따서 쪄먹으면 돼요. 와! 근데 얘 누가 이렇게 타놓나 보다. 뭐냐. 이렇게 옥수수가 달렸어요. 머지않아 또 옥수수. 제가 키운 옥수수 또 따먹게 생겼네요. 오, 드디어 이거 해바라기 얼굴 피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주신 그 해바라기 제가 씨앗을 묻어놨는데 지금 씨앗 묻어놓고 여기를 새로 하면서 제가 막 뽑아냈나봐요. 풀 뽑으면서. 근데 두 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벌써 이렇게 꽃이 피네요. 해바라기 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얘는 제 허리만큼 오는 그런 아이거든요. 해바라기 꽃도 피어지고 있고. 아이고, 안진뱅이 백일홍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우와, 제 꽃 폈다. 이렇게 오렌지 색깔, 요건 황금색이에요. 완전히 황금색. 요거는 오렌지 색깔, 여기는 노란색, 푸른빛 나는 노란색. 아유, 진짜 색깔이 그래도 여러 개 있어서 다행이에요. 처음에 저는 황금색, 노란색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는 또 분홍색 있습니다. 분홍색. 어머, 이거 너무 이쁘죠, 이거. 어우, 귀여워. 어우, 너무 이뻐. 색깔이 너무 이쁘다. 와, 이렇게 예쁜 색깔이에요. 아, 얘 꽃 폈어요. 얘 뭐예요, 얘? 꽃 양귀비 같이 생겼는데 얘 이름 뭐예요? 꽃 폈다. 제가 이걸 뽑아버린다 그랬더니 포천 자원님이 꽃 보면 되죠. 꽃을 기다리면 펴줄 텐데 꽃 보면 되죠. 그렇게 댓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오, 제가 이거 뽑아버리려고 그랬더니 얘가 들었나봐요. 꽃을 못 봐서 제가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꽃을 피워줬습니다. 얘 이름 뭐예요, 근데? 응? 얘 이름이 뭐대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와, 씨앗 다 알려야 이제 이 색깔은 저번에 봤는데 이건 또 핑크색이네요. 이렇게 핑크색. 아이고,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 핑크색. 아유, 예쁘다. 란타나 진짜 많이 폈어요. 란타나 많이 폈죠. 와, 꽃이 요 꽃대 물은 거 보세요. 진짜 꽃을 엄청 피워줄 듯합니다. 아, 란타나? 아, 또 거꾸로 얘기했다. 란타나는 얘가 란타나. 얘가 란타나고요. 제 머리랑 입이 따로따로요. 가끔씩 요거 란타나 꽃 진짜 엄청 예쁘게 폈죠. 요거는 발렌타인 자스민이랍니다. 보라색은 발렌타인 자스민. 초코 향이 난다는 발렌타인 자스민인데 향이 아주 미미하게 나거든요.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향이 나는 듯 안 나는 듯 하답니다. 와, 여기 지금 보세요. 진짜 백일홍에다가 아우 예뻐. 저기 빨간 제 뭐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났어. 벨가모 지면서도 화려하게 지고 있습니다. 와, 또 시간이 없어서 저 끝까지 못 가고 요쪽 이건 여기 담장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주 풍성하죠? 백일홍. 아, 나무가 아주 커지니까 점점 아주 꽃들이 예쁘네요. 여기는 지금 요 아이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발렌타인 자스민에다가 란타나에다가 난리 진짜 꽃난리예요. 꽃난리. 여기 또 옥수수랑 이렇게 이쪽에는 옥수수가 쭉 있고 이렇게 저 뒤에 가면 이제 찔레 장미도 있고 그렇답니다. 여기는 요 앞에 초입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유, 씨앗 달리아도 너무 예쁘고 행복합니다. 예쁜 나팔꽃도 여기서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 색깔 어쩜 이렇게 예쁘죠? 늦게 피기 시작한 뱀무도 이렇게 꽃대를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왜 꽃이 안 올라오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이 이렇게 보여지는 뱀무랍니다. 풍로초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졌네요. 하얀 사탕이 꽃송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죠? 화이트 캔디.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보세요. 청강초롱이 처음에 처음에 피인 가지는 얼굴이 좀 컸거든요. 근데 곁가지에서 나오는 애들은 꽃이 너무 앙증맞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예, 얘도 꽃 오래오래 보여주거든요. 진짜 예쁘죠? 청강초롱. 자, 오늘도 아이들과 또 눈맞춤을 했습니다. 눈맞춤을 했으니까 이제 또 오늘 하루가 또 행복하겠죠? 아이고, 와인컵 지손이도, 루비, 목마가렛도, 아유, 이 아이는 갔어요. 이제 잘 가라고 이제 뽑아줘야 되겠어요. 오, 근데,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는데, 왜 갔을까요, 얘는? 갔어요. 보내야죠. 아닌데, 아니다, 갔다. 미련을 두지 맙시다. 가는 아이는 가는 거고. 요 보세요. 아유, 예뻐. 요 아이들로 이제 행복해야죠. 요거 핑크색, 요게 요즘에 안 나오는 목마가렛이라고 그랬거든요. 요거 루비 페랭이 살 때 요거 아주 쬐끄만 아이 주셨거든요. 근데 얘도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며칠 동안 또 비가 안 오고 제가 이제 물을 또 며칠 동안 안 줬잖아요. 비 안 오는데 물을 줘야 되는데 어제도 못 줬죠. 그랬더니 요 아이들이 이제 물이 또 고파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뭐 물을 또 먹고 또 건강하게 자라주겠죠. 오늘 하루도 꽃 행복하게 보셨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더워요. 엄청 더우니까 무더위에 몸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요.